날씨 그냥 봄이야. 우리 다영이 너무 이뻐요. 자전거 타고 싶은. 이메 끝. 오늘 입을 거. 날씨가 벌써 봄 같잖아. 이번 주는 그래서 봄 꽃놀이로 그레이 핑크 블랙 이런 롱치마 입어줄게. 색감이 카메라에 되게 안 보이는데 예쁜 핑크색이랍니다. 조금 더 진한 핑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연하게 나오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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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와, 아파트. 팔이 되게 짧아요. 이거. 어깨도 좀 작고. 그리고 맨투맨 핑크 블랙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같이 맞춰봤어요. 비비. 좀 꼬깃꼬깃하잖아. 다리미를 할 걸 그랬다. 귀여운 목걸이. 이런 거 할까? 근데 너무 짧다. 괜찮은 거 같죠? 신발은 요거. 머리에 핀도 하나 해줬어요. 가자. 날씨 그냥 봄이야. 최대한 맞춰주려고 지진의 무슨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여워. 기숙사 브이로그 했었는데 뮤지컬 엄청 보러 다녔어. 주변에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 보면 너가 딱 생각이 났어. 와. 1인분을 의도했지만 맨날 2인분을 만들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홍아센 너무 멋있다. 무지개똥이다. 멋있다. 배즙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라서 되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 윤영근 홍삼스트. 면역력 기르세요. 오늘 입을 거. 하늘하늘한 스커트인데 너무 짧지 않고 무릎까지 오는 기장이 심하다. 뒤에는 밴딩이 되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어. 이게 시폰인데 완전 H도 아니고 완전 A도 아니라서 더 이 시폰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 맨투맨을 입을 건데 안에 머플러를 입고 싶거든요? 근데 좀 너무 더워 보일까봐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애를 입을지 아니면 이렇게 도톰하게 크게 올라오는 친구를 입을지 고민입니다. 얘는 또 너무 안 올라오는 것 같아. 넥라인 자체가. 이거 입을게요. 맨날 이렇게 물어봐놓고 너무 제가 빨리 고르나요? 이 아랫부분도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장이 그렇게 되려나? 근데 요즘 일교차가 커서 밤엔 또 춥더라고. 딱 괜찮게 목폴라 올라온 것 같아요. 접으니까 양말이랑 신발은 이렇게 화이트 네이비. 그리고 가방은 묶어줄까 말까. 단정하게 두목에 끼고 나가겠어요. 안감이 너무 보들보들해. 가자. 이렇게 높아. 야, 여기서 후움동이다. 야. 도착. 태영아, 잘 지냈어? 아, 어, 잘 지냈어. 어, 왜 라일락 느낌 나지? 꽃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미 꽃이 달려있는데 뭐 또 시작하려고. 우와. 자기 스티커예요. 헐, 자개 스티커? 자개 또 가가지고 그리통 만들었잖아. 어, 근데 이쁘더라, 진짜. 헐, 대박. 괜찮아. 헐, 너무 예뻐. 이게 사이즈만 하지, 두 번째 손가락에. 오, 고마워.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너 덕분에. 아. 손님들이 진짜 많이 왔어. 어, 잘 찍은. 맛있겠다. 저 비둘기 있어. 아, 나는 비둘기 여기 초록색인 게. 어떻게 보면 자개 느낌이랑 비슷하거든. 근데 너무 싫어. 비둘기는. It's rainy day. 나 많이 뜨득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아빠 옛날에 웨딩 사진 보면 이거 잘생기셨다. 약간 진 닮지 않았어? 너무 잘생기셨어요. 우리 다영이 너무 이뻐요. 뒤에 보라색 꽃이랑 이거 봐봐, 치마 가짜. 예. 어머 어머 저 비 오는 날에 지금 스토리지. 와, 안녕하세요. 나 먹읍시다. 이거 뭐야? 문진인가? 어머, 백설공주야, 이거 모르구나. 이게 낫다. 난 이거 꼭 넣고 싶다. 어, 이거 넣어. 너 봐. 안녕, 조심히 가. 날씨가 이제는 완전 봄이 된 것 같아. 오늘 입을 거 조금 도톰한 재킷 가져왔어요. 일단 셔츠 먼저 입을 때는 오늘은 좀 개나리 느낌? 그리고 조끼?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완전 초때부터 되게 잘 입었던 조끼 같은데 이렇게 입으면 여기를 싹 잘 잡아줘서 좋아요. 뷔츠 하나만 풀어줄게요. 답답하니까. 흐린 재킷.
레고 아마 이 재질 완전 보들보들하고 완전 짱짱해요. 이 뒤에 이렇게 트임이 있으니까 얘를 뒤로 하게 해서 신어볼게요. 양말 먼저 신어주고 그리고 신발은 이거 그리고 가방은 이거 너머가 조금 땅에 끌리니까 살짝 신발 안에 넣어줄게. 집에 저녁에 들어올 거라서 일단 이렇게 나갔다가 밤에 입고 오면 될 것 같아. 가자. 랄라랄라랄라랄라 날씨 좋구만. 조그만 케이크 하나 인절미 크림 케이크 도착했어요. 아우 지아씨 이거 초인종 안 되는 거야? 어. 나 누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 채워졌어 이거. 뭔가 이렇게. 아니. 해주세요 갑자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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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나 너 작업하는 거 처음 봐. 한 방향으로만 계속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평탄하게 펴도 마르면서 휠 수도 있거든? 우와, 이거 너가 만들어놨다. 이거 너가 자른 거잖아, 이거. 아, 그러네. 오, 되게 감성 있게 찍힌다. 그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 뭘 만들고 있냐고. 오늘 이거 하고 있어요. 우와. 이거 뭐야? 중심 보는 거야? 아이 몇 개 올려놓은 수 있었어요? 뭐라고? 아이? 아이 그게 제일 걱정이야. 약간 기괴한 느낌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지? 너무 궁금한데. 뭐 먹을까? 아, 귀여워, 이거. 얘 이름은요? 네. G컵이에요, G컵. G가 마실 만큼 작은 컵이에요. 아, 아, 저는 가슴 사이즈 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립톡 해도 괜찮겠다. 나 그립톡은 생각 못 해봤는데. 어, 귀여워. 귀여울 것 같아.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 오늘 입을 거 앞머리 까니까 좀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어른 하지만 좋아.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라 촬영을 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단단한 꽃놀이로 해볼게요. 바지 핏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뜯어진 티셔츠. 이거 그냥 뜯어버릴까? 이런 니트 실 자체가 되게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귀여운. 조금 웜한 느낌이랑 따뜻한 느낌을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깔끔, 단정. 그 다음에 아까 좀 토톰해가지고 안에 반팔로 입어줬어요. 더우면 벗고. 그리고 이런 목걸이.
신발은 이거 신을게요. 어쨌든 또 가방은 요거. 귀여워 가방. 이렇게. 가자. 제가 다른 바지는 신경을 안 쓰는데 흰 바지는 이 뒤에가 끌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뭔가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입을 친구도 뭐야 이거? 색깔이 좀 약간 돗자리 같은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다 채워지진 않을게요. 니트랑 셔츠 입고 이렇게 쏙쏙 넣어줄 거라서. 이게 아무래도 크롭 기장이다 보니까 위에 니트를 입으면 좀 배가 나와 보이는 리본도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진짜 햇빛이 따뜻하더라고. 자전거 타고 싶은 날씨. 그리고 신발이랑 가방은 이렇게인데 이게 그냥 실크 스카프거든요? 얇은 거. 그리고 리본도 이렇게 해서 맞춰줬어요. 맞죠? 배 나와 보이나? 루비. 잤어? 루비. 신나. 신나. 엄마 부이. 와. 밤에 예쁘겠다. 뭐야? 아, 바보같이 생겼어.